안녕하세요, 신나는 하우스입니다. 오늘은 일산 풍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에 나왔고요. 여기는 4개동 32세대 4층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차는 전체 자주식으로 100% 이상 가능합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그 다음에 테라스까지 있는 세대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알파룸까지 있는, 어떻게 보면은 방 4개짜리겠죠? 알파룸까지 있는 곳이고요. 분양 면적 40평대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흥산역까지 도보 6분이면 이용이 가능하고요. 바로 옆에 이마트까지 있기 때문에 장 보시는데도 전혀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릴 곳은 1층이고 단독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섭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현관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가시죠. 현관이 상당히 좀 밝습니다. 화사한 느낌이 있고요. 양쪽으로 신발장이 있는데, 이쪽으로는 띄움 시공된 3칸짜리 신발장이 있고요. 이쪽도 2칸짜리에다가 앉아서 신발 신을 수 있게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울도 있고요. 자, 그리고 들어오시면 3면적 슬라이딩 도어가 있고요. 일괄 소등 버튼은 이쪽에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실 안내 도와드릴게요. 자, 거실 나와봤는데요. 거실이 너무 이쁩니다. 보이시나요? 아치형으로 뻥 뚫려 있는 창문이 있고요. 바깥쪽으로는 테라스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고요. 대박. 전체적으로 창도 아주 큼지막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KCC 이중창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는 공기순환기와 에어컨, 그 다음에 앞쪽에는 샹들리에까지 아주 이쁘게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바닥은 강마루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살짝 돌아보시면 공간 자체가 알파룸이 있긴 한데, 알파룸 가기 전까지 4.5m 정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보이시는 것처럼 이쪽에다가 소파를 놨고요. 그 다음에 알파룸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 가벽을 설치하셔서 방으로 쓰셔도 되고, 개방하셔서 쓰셔도 됩니다. 자, 보이시는 것처럼 이쪽은 서재로 꾸며 놨고요. 저쪽 편에다가 소파 두시고, 이쪽으로 빔을 싸서 사용해도 아주 이쁠 것 같고. 오, 맞습니다.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위쪽에도 실링팬이 달려있고, LED 조명으로 좀 화사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알파룸은 따로 소개 여기까지 하고요. 자, 주방인데, 주방은 전체적으로 기역자 구조의 조리대가 또 따로 있고. 대박. 앞쪽에 식탁 자리도 있습니다. 지금 4인용 자리가 놔져 있는데, 6인용 자리 놔도 공간 자체는 충분할 것 같아요. 충분합니다. 그죠? 자, 이쪽도 선반이 잘 돼 있고, 허리 선반도 아주 크게 돼 있고, 전기도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뭐 밥솥이나 전자레인지 놓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 냉장고가 3칸이 들어가 있는데, 아주 이쁜 비스포크로 들어가 있죠. 요거는 어떻게 주시는 건가요? 자, 옵션으로 드립니다. 아, 자, 옵션 아주 좋고요. 자, 그리고 이쪽이 조리대에는 아래쪽에는 전자레인지, 밥솥 놓을 공간이 있고요. 이쪽에도 7자리 인덕션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 전체적으로 기역자 주방에 상부장, 하부장 아주 잘 되어 있고요. 3구 인덕션에 싱크볼도 상당히 크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주방창이 너무 큽니다. 대박. 야, 환기 걱정은 전혀 없으실 것 같아요. 아주 좋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식혜세척기까지 무상 옵션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방 베란다도 3면중 슬라이딩 도어가 되어 있고, 보조 주방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가스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인덕션으로 설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간 자체가 너무 넓죠. 엄청납니다. 네, 이쪽에 보시면 이쪽에다가 세탁기와 건조기 올려놓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도 공간 자체가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수전도 있고요, 보조 주방 있고요. 높이도 너무 높네요. 대박. 야, 너무 좋죠? 자, 그러면은 이제 방들을 하나씩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자, 메인 화장실부터 한번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자, 메인 욕실입니다. 자, 메인 욕실인데요. 와. 투톤이네요. 자, 그리고 샤워 부스까지 있습니다. 샤워 부스까지 설치가 차 되어 있고, 해바라기 수전에 안쪽으로는 조적벽으로 해갖고 올려놓기끔 잘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젠다이의 세면대 비데까지 아주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야, 완벽합니다. 너무 괜찮네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제 알파룸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칸막이 하셔갖고 알파룸도 방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도도 너무 이쁩니다. 네, 복도도 너무 이쁘고요. 자, 들어오시면, 자, 여기 두 번째 방에 왔는데요. 두 번째 방 사이즈가 2.7m, 3.3m입니다. 자, 보이시는 것처럼 침대 놓고 책상 놓고, 여기는 옷장이 따로 또 안쪽으로 매립이 돼 있어서 따로 옷장 안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와. 너무 좋죠. 자,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실크 벽지에 강마루, 그 다음에 이중창까지 아주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녀방 이렇게 꾸미셔갖고 주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딱입니다. 진짜. 아주 좋죠. 이대로 쓰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쪽은 이제 안방입니다.
자, 무려 사이즈가 3.3m, 3.7m 나옵니다. 와. 아, 여기는 DP를 너무 잘 해놓으셨어요. 이렇게 그냥 쓰시면 될 것 같고, 보이시는 것처럼 이쪽 안쪽으로도 드레스룸이 있기 때문에 따로 옷 보관하시는데 걱정이 전혀 없으실 것 같아요. 넉넉하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쪽도 붙박이가 안쪽에 다 들어있어요. 빌트인이 다 돼 있어요. 야. 그러니까 따로 여기는 옷장이 필요가 없으신 구조예요. 완벽한 수납. 너무 괜찮죠. 자, 그리고 부부 욕실인데요. 부부 욕실도 사이즈가 상당히 좋습니다. 대박. 자, 투톤으로도 역시나 돼 있고요. 완전 호텔식으로 설치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조적벽 안쪽에 자, 수납할 수 있고요. 샤워 부스 따로 돼 있고, 세면대, 변기, 그 다음에 젠다이 선반. 자, 수납장까지 아주 완벽하죠? 진짜 호텔 같습니다. 아, 너무 호텔 같아요. 자, 보시는 것처럼 각방에 온도 조절기까지 있고요. 완벽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방이죠. 자, 마지막 방이고요. 마지막 방 가기 전에 또 이쪽에다가도 또 선반을 또 만들어 놓으셨어요. 야. 자, 수납장까지 아주 완벽하네요, 여기는. 자, 세 번째 방입니다. 자, 세 번째 방 사이즈 한번 볼게요. 3.2m, 2.8m 나옵니다. 자, 보이시는 것처럼 침대 놓고, 책상 놓고, 뭐 이런 식으로 화장대 놓으셔도 충분할 것 같고, 이중창 있고요. 여기 안쪽으로도 또 북박이장이 빌트인이 되어 있습니다. 야. 아, 북박이장은 각 방마다 다 있네요. 그죠? 사장님의 배려가 느껴집니다. 너무 느껴지고, 에어컨과 LED 조명, 강마루, 실크 벽지 설치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죠. 자, 테라스 나왔는데요. 테라스도 상당히 큽니다. 전기와 조명, 그 다음에 수도까지 잘 되어 있고요. 프라이빗하게 저희만 쓸 수 있는 테라스이기 때문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물놀이 하기도 딱 좋고요. 자녀분들 있으시면. 자, 오늘 일산풍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에 나왔었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 베란다, 그 다음에 테라스까지 있는 세대였습니다. 알파룸까지 있고요. 오늘 영상 어떠셨을까요? 상단에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